감자. 맛있겠다, 이렇게 구워 먹으면. 오빠 원래 곱창 좋아했나? 어렸을 땐 안 먹었어. 나이 먹고 술 먹으러 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냄새 나면 못 먹어. 이거 냄새 하나도 안 난데. 오빠 찾아보니까 평이 더 좋더라. 이렇게 이 정도 돼? 어 맞아. 알았어. 초벌에서 나왔는데 초벌한 무게를 한 거래. 어. 다른 데는 그냥 생으로 해서 그 무게를 재고 나서 구우면은 무게가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저기는 초벌한 무게를 재고 그래. 곱도 인위적인 곱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래. 맞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진짜 실망하는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 소곱창. 한우 소곱창과 한우 소대창. 소막창. 소곱창, 태양구이. 소염통 엄청 많아요. 오늘은 이거를 다 구워 먹을 건데. 개킵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완전 지금 네이버에서 난리 난 거 알지? 네? 어. 다 잡내 안 나고. 유명한 곱창이래. 용량도 많고. 맞아.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초벌돼서 와가지고. 다른 데는 이제 굽고 나서 수분이 빠지니까 40%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그냥 맞아. 생양으로. 그래서 망도 다 뜯어주세요. 저 올립니다. 이거 지금 내가 뜯은 게 뭐지? 소곱창인가요? 오빠? 응. 소곱창. 소곱창. 이게 소대창. 소곱창입니다. 대창. 이거는 대창. 와, 대창 크다. 대창. 이건 뭐야? 소곱창 호주산. 아, 이거 소주산 다르다. 다르다. 진짜 다르다. 이게 한우 소곱창이고 이게 호주산. 그냥 소곱창. 기름기가 덜하네. 아, 이게 그렇다. 자, 그렇다. 그건 뭐야? 소막창. 얘는 소막창. 염통에 양구이. 와, 염통이 이게. 나 이거 너무 한우 이거 너무 기대돼. 나 곱창 이렇게 좋아하는데. 응? 곱창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응. 먹고 싶은 거지. 왜 안 먹을 때? 곱창 안 사주면 못 먹어.
내가 뭐 나가서 먹을 시간이 있네. 그러네. 오늘 많이 먹어. 이제 건너도 아, 올려줬다. 더 있잖아. 어? 몇 개 남았지? 모자른 어. 좀. 이거? 어, 또 있어. 하나씩 남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부추는 이따 볼까? 어. 조금 익은 다음에 부추는 여기 양념으로 살짝 올려서. 어느 정도 익어가고 어. 있어. 좋아, 좋아. 염통 익었어? 먹어볼게. 익었어? 알겠지. 염통. 소금을 조금 넣어봐. 부추는 어려운데? 소금을 좀? 이거 좀 줄게. 아, 나? 어디에 줘? 나? 아, 소금이. 이거. 됐어? 맛있어. 되게 무섭다. 그래? 응, 나 염통 처음 먹어봐. 심장. 내가 새 심장을 먹고 있었지. 진짜 무섭지. 깜짝 놀랐어. 되게 뻑뻑해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부드러워. 맛있다. 아, 뭐, 아, 부쳤어? 어? 부쳤어? 이것만 입었어. 엄마, 뭐, 엄마 안 먹었어? 먹었어. 하나 먹었지. 뭐, 맛있지? 무슨 고기인 줄 알아? 소고기. 오! 소고기 심장이야. 자, 하나 더 먹어. 진짜? 어. 소고기 심장이야? 응. 맛있지. 엄마 또 구워먹게. 응. 가서 먹고 있어. 이거 잘 먹네. 이것도 너 시켜온 것 같아, 이거. 어. 이거 막 시키지. 애써 가지고. 나 이거 잘라줘. 너 몇 줄 줄게? 한 잔만. 나도. 처음엔 가볍게 가자. 이렇게 깔아놓고. 아, 뭐야? 왜? 안 줘? 뭐? 이렇게 먹고 먹어야지. 그 안 줘 어딨는데? 있잖아. 아. 아. 아우. 아우, 맛있어. 시원하다. 부추. 부추에다가. 진짜 맛있다. 응. 잘라볼까? 더 맛있다. 익었어. 얘도 익었어, 오빠. 이거 지금 뭐야? 대박, 대박.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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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진짜 잘 익었다. 너무 큰 거 아니었어?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커? 어. 와, 안에 곱 장난 아니다. 봐봐. 진짜 크게 먹어야 맛있어, 근데 진짜. 너무 크다. 와, 곱 꽉꽉 차있는데? 응. 그래, 이런 게 좋아. 곱 꽉꽉 차있는 거. 그래, 고소하고 맛있거든. 호두산. 어, 불이 가운데 갔더니. 고추장 먹자. 오, 이거 세다. 여기서 구워야 되나? 대창 딱 해야지. 우와. 기름이. 내가 그거를. 어. 안 좋아해. 대창을? 응. 왜? 씹는 기분이 별로 안 들더라고. 얘 바짝 구워서 먹어야 돼. 어. 바짝 구워 먹을 수 있어. 이게 겉에가 좀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야 맛있대. 맞아.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익혀서 먹고
같이 올린다. 내가 부추를 이렇게 올려서 또 먹어야지. 부추. 고소하네요. 뭐 먹었어? 이거는 그거야. 포도송. 한번 먹어볼게. 아닐걸? 맞아. 아, 그래? 응. 이, 이게 호두잖아. 식감 자체가 달라. 간절간절하지. 응, 나 왜, 난 한우가 더 부드러운데? 네? 응. 나와. 내가 지금 하나씩 다 먹어봤거든? 응. 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나는, 난 그, 아, 냄새 있잖아. 똥 냄새라 그러나? 아, 잘못 먹은, 맞아. 나도 예전에 식당에서 먹었는데, 맞아. 그 냄새가 날 때가 있어. 야, 한 마리 꺼내니까 다다다다다 나오네. 말이 하고 싶어 그래. 말할 사람이 없지. 근데 오빠 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동아. 취진님들. 뭔가. 부추가 땡기는구먼. 이거 익은 부추도 먹어봐. 아, 기름 있어서 모르겠다고. 먹어봐. 와, 한 소풍 있어. 맛있는데? 된다. 아, 너 좀 줘. 나는 이게 근데 제일 맛있다. 한 소곱창. 한 소곱창?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딨어, 한 소곱창? 다 먹었어? 아, 진짜 있잖아. 이게 다 한 소곱창이야, 이걸로. 좋아하네. 그치, 왜? 안에 고기 날아가지고. 고기. 요 기름에다가 김치? 김치를 구워야지. 묵은지. 맞아, 묵은지. 아, 밥 볶아 먹어. 허리 아픈 것도 있게 하는 맛이야. 됐어? 이거 막창인가? 이게 막창이야. 막창이요. 확실히 식감이 다르다, 곱창이랑. 캠핑 가고 싶다. 이거 먹으니까 캠핑 어디 가서 구워 먹고 싶다. 딴 차 좀 갈까? 응. 저 차에 이거 갖고 간 다음에 차에 꽂아가지고. 천재다. 그렇게 다녀다. 아, 그래? 어. 뭐 캠핑을 데리고 가봤어야지. 나도 안 가봤어. 여기 우리 오빠 그 함덕 밑에 있잖아. 어, 거기. 아, 거기 가서 이거 그래, 먹자. 그래. 이도랑 가가지고. 아니, 나 여기다.
내가 사줄게. 이거. 저는 근데 시험은 안 되니까. 뭐 숟가락 안 썼지? 어, 안 썼어. 한 다섯 번밖에 안 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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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제 젓가락 원래 넣고 이렇게 어. 치는 거야. 아 그래? 이제 이게 그런 거 잘 안 해. 방정 맞았어. 아 이제 다 익었다. 어 맛있어. 대창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대창은 소금에. 나도 대창. 나도 소금에. 따르네. 소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고소하네. 이거 진짜 바짝 익혀 먹어야겠다. 나도 대창을 이렇게 바짝 익혀 먹는 건 처음 먹어보거든. 그래? 웬만하면 익으면 그냥 먹어. 입으로 들어가니까. 과자 같다. 진짜. 너 이거 먹어볼래? 그거 되게 고소하다. 우리 곱창 먹어볼래? 먹어봐. 뜨겁지? 그렇지만 뜨거울래? 이제 너 어때? 맛 어때? 맛있지 이거? 우리 이제도 곱창 눌러 뜨나? 별의별 걸 다 먹네 우리 아들. 별의별 걸 다 먹어 우리 아들. 채소 과일은 안 먹고.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도 진짜. 아니야 고기를 더 잘 먹어야 돼. 그럴 때는 고기를 더 잘 먹어야 돼. 나 이렇게 지금 다 쟁여놓고 먹지도 않고 계속 생긴 것만 먹고. 이게 더 맛있어 이거? 이것도? 응 이것도 있지. 아니 이거 없어. 이거 되게 조금밖에 없었어. 다음에 또 사갖고 먹자. 엄마 사줄게 이거. 이거 너무 잘 먹는다. 아, 해요, 소금은. 이거 사야겠다. 이도 때문에 사야겠다. 그냥 난 소금보다 이거 확실한데, 진짜? 어, 차라리 소금보다 이거 염증 좀 시켜야겠다. 행복하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쪼그라들어 대창이. 기름이 빠진 거지. 대창 소금을 찍은 거 맛있네. 여보. 과자인줄. 이거 바짝 구워야 맛있네 대창이. 감자. 이거 진짜 맛있겠다. 소금에 살짝 묻혀서. 달다 감자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익어버렸다.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약간 탄 거 이런 게 좋아. 나도 그렇긴 한데 너무 타면 또 안 돼. 타니까 딱딱해졌네. 이게 뭐지? 먹자. 아니 막창 아닌데? 특이한 거야. 아 그게 수였냐?
얘는 너무 익히면 안 되겠다. 어, 딱딱해지지. 아우. 아, 오늘따라 꼬맥이 맛있네. 김치에다 한번 먹어볼까? 어, 나도 김치에 싸먹어볼까? 자, 그니까 하나 더. 아, 너무 맛있다. 이 김치가 돼지 기름으로 구운 거랑 완전히 다르네. 나도 느꼈어. 어. 그래서 김치를 안 넣나 보다. 아, 그런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확실히 돼지 기름에 볶는 게 더 맛있긴 해. 삼겹살에 볶는 게. 근데 이거 볶음밥 먹을 때 같이 이거 볶음 맛있을까? 모르겠네. 김치가 기름을 너무 없애가지고 축축 늘어지는데 그냥. 야, 이거 드실 때 팁을 드려야 돼. 김치 말고 부추만. 부추도 저렇게 양념을 강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살짝. 먹을 때 감자랑 버섯은 추천. 너무 맛있어. 난 감자 너무 맛있어. 제주 감자답게. 아니야, 다른 감자도 맛있어. 아니야, 제주도게 제일 맛있어. 맛있다. 깻잎이 안 녹아도 괜찮네요. 깻잎의 향은. 여보, 그 배 자격증? 그 뭐라고 하지? 조정 자격증. 어, 배 조정 자격증 딴다 그랬잖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자격증 좀 따서. 어. 나는 여보가 그 자격증을 따서 이도랑 오빠랑 김우빈 같은 선장 한번 될까? 어. 그 후보래. 그걸로 안 될걸? 되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똑같지 않나? 해녀들 태우고 다니는 선장? 낚시하러 다니고 싶어서. 이도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아직 두 달도 안 됐긴 했지만 이제 두 달 돼가는구나. 우리 이사 온 지? 다음 주면 두 달이네. 어, 두 달 돼가네. 난 평생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도 그래. 지금까지는 아직 너무 좋거든. 아니, 위에 있을 때랑 뭐 다를 게 없거든. 안 그래? 전혀 없어. 잠깐만. 오빠 깻잎 좀 더 넣어줄래? 깻잎이니까 맛있다. 김가루보다 난 깻잎이 더 좋아. 내가 원래 김가루 별로 안 좋아해서. 난 둘 다 좋아. 아, 마늘. 아, 진짜. 왜? 너무 맛있어. 마늘도 같이 들어왔거든 입에? 맛있어. 어, 맛있지? 나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나는 한우 소곱창이 너무 맛있었어. 진짜.
아, 그, 고비. 고비 안에서 뭐라고 해야지? 그 씹는 게 너무 고소했어. 씹을 때. 근데 여기에 97%가 그냥 소곱창이야. 어. 그 원래 식염수 설탕 1%, 글루탄 나트륨 1%. 엄청 안 들어가네. 그냥 안에. 그러니까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그냥 생물이래. 그러니까 안에 원래 다른 데는 뭐 콩가루도 막 넣고 막 그런다. 근데 이거 완전 그냥 곱창으로 완전 꽉 차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더 고소했던 것 같아. 콩가루를 넣고 뭘 넣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넣고 냄새가 나면은 누룽지밀이거든. 그치 맞아 맞아. 맛있네. 너무 맛있었어. 나 진짜 양, 맛있게 먹었어. 양도 많고. 그리고 술을 부르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기름 때문에 조금 느끼하다 싶으면 맥주 한 잔, 딱 소맥 한 잔 먹으면 끝이야? 앉아줘 이렇게. 나는 이게 부추랑 이렇게 막 같이 먹으니까 느끼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보통이 아니고 오늘따라 부추가 가네. 여보, 그리고 나는 소 염통이 너무 맛있었어. 어. 진짜. 염통 진짜 맛있다. 어, 이도가 먹다 보고 그 소 염통 먹고 깜짝 놀랐잖아. 어. 아, 나는 근데 그때 소 염통 처음 먹은 게 어제 우리 우설 비슷한 거야. 그냥 소 혓바닥이라고? 소 심장이라고 이러시는 건데 맛있다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그러니까, 관념 좀 싫었어.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심장 먹는다고? 이런 그 고정관념? 또 염통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애가 있어. 누구야? 굴 좋아하던 놈. 2차 전하고 이도 빨리 재우고. 나 오늘 부추 많이 먹었어요. 많이 오늘 부추 많이 먹었슈. 꾀기도 많이 먹었슈. 나 오빠 온 오빠랑 같이 앉을 건데 저건 잘 줄 알았나. 제가 제주도는 왠지 많이 하면은 충청도 사투리 써야 될 것 같잖아. 그치? 마님 무사 강세마씨. 마님 강세마씨 강세하수다. 뭐가 웃긴 게 아니야. 근데 오빠는 사투리를 되게 잘 알아듣고 잘 쓰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할 땐 어색해? 아니야 내가 머랭하면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그 사람은 진짜 원래 제주도민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하는데 원래 제주도 사투리가 좀 얇아야 돼. 목소리가 해봐. 얇게 해봐. 너는 부산 경 많이 경 하영 먹음시냐? 이게 많이 먹냐고? 대단함적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난 그것도 처음 알았어. 서귀포랑 아, 좀 달라. 이 사투리가 다르다는 걸. 재밌어. 뭐 제주도만의 매력이 있어. 제주도에서 평생을 살아서 나도 제주도민이 되겠어. 아 지금도 도민이야. 뭐 그래도 여긴, 뭐 여긴 대한민국 아니야? 찐도민. 엄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 진짜? 제주 시내 먹방길. I love you. 죽었다.